이상하네. 근데 보험사, 아, 나 진짜 이거 억울해. 나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아, 레이야, 아, 너는 좀 리액션이 너무 크다. 좀 줄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오버 리액션이야? 존나마대, 시발년에. 막 이런 소리도 존나 자주 듣고. 아, 레이는 너는 그냥 호들갑이 존나 지려. 이런 말도 진짜 자주 듣고. 그래가지고, 난 원래 리액션이 이렇게 크고 감정선이 이렇게 풍부한 여잔데. 그냥 나는 감정이 솔직할 뿐이고, 감정이 약간 조금 폭이 큰 여자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얘 왜 이래?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 아, 뭉클아, 너야. 그래서 나는 진짜 속상해. 나는 그냥 내가 바로 그냥 하는 건데. 그냥 그런 건데. 나는 그거로 욕을 먹어. 심지어 선생님도. 하, 레이야, 호두갑 떠지 말랬지. 이랬다니까? 초등학생 때? 아니, 그리고 한참, 어? 불안정한 나이인 초등학생 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 완전 상처받아. 11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한다. 그 장면이 아직도. 아니 근데 그 장면에서 소리를 어떻게 안 질러? 갑자기 선생님이 미람을 엎었는데 미람이 꾸덕꾸덕 기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초등학생 때 봤는데 그럼 소리 질러. 그럼 그때 소리 질렀더니 오바 싸지 말라고 선생님이 정색했다고. 진짜 극정색했다고. 난 너무 무서웠어.